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롯데그룹 이번에 출신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2013년 8월 발표된 롯데그룹 주요 8개 회사의 반기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롯데그룹 8개 상장사의 주요 임원수는 389명으로 다른 재벌 기업에 대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대학 출신자는 17명으로 회장인 신동빈 회장 역시 해외대학 출신자였습니다. 공동 32위입니다. 강원대학교, 울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목포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부경대학교 출신 임원이 각각 2명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동 27위입니다. 경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원광대학교, 계명대학교, 경기대학교 출신 임원이 각각 3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6위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출신 임원이 4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20위입니다. 국민대학교, 충북대학교, 조선대학교, 건국대학교, 경상대학교, 홍익대학교 출신 임원이 각각 5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18위입니다. 인천에 위치한 인하대학교 출신 임원이 6명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공동 18위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동아대학교 출신 임원이 6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16위입니다. 용인에 위치한 단국대학교 출신 임원이 7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공동 16위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출신 임원이 7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14위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출신 임원이 8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14위입니다. 숭실대학교 출신 임원이 역시 8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3위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신 임원이 9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10위에는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강대학교 출신 임원이 10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공동 10위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경희대학교 출신 임원이 10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동 10위입니다. 경북대학교 출신 임원이 10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7위에도 3개 대학이 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영남대학교 출신 임원이 12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동 7위 알아봅니다. 부산대학교 출신 임원이 12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동 7위입니다. 전남대학교 출신 임원이 12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6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출신 임원이 20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5위입니다. 중앙대학교 출신 임원이 24명 근무하며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4위입니다. 한양대학교 출신 임원이 26명 근무하면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입니다. 고려대학교 출신 임원이 29명 근무하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입니다. 연세대학교 출신 임원이 34명 근무하면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임원이 롯데그룹의 36명 포진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13 롯데그룹 임원 출신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